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문벌귀족 사이의 동료, 자 바로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자겸은 고려 최고의 귀족 가문이죠. 경원이시죠. 경원이시 또는 인주이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경원이시 가문이 최고의 귀족 가문의 반열에 오른 것은 고려 11대 임금 문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인 이자연은 보시다시피 자신의 세 딸을 문종의 왕후로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약 최고의 외척 가문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이 경원이시 가문의 어떤 최고의 어떤 절정, 이 봄날은요 언제냐면은 바로 그의 손자였던 이자연의 손자였던 이자겸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자겸은요 자기 둘째 딸을 예종의 부인으로 예종의 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인종이죠. 그런데 자기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또 인종의 부인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전왕의 장인이기도 하고 현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무시한 권력자가 바로 이자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사실 인종은 14살에 사실 이제 왕이 됐지만 이 소년 인종은 왕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이 이자겸이 모든 어떤 권력을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자겸은 여진정벌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 척중경 장군과 사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자겸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세의 청년군주 인종이 서서히 왕권에 눈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이게 잘 안 돼갖고 일국의 왕이 권력자인 이자겸에게 가태경금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이 뒤로 이자겸은 18자 왕위설이라고 하죠. 18자 왕위설, 10십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합치면 이게 그렇죠, 이씨가 왕이 될 거다. 일종의 어떤 예언사상, 도참사상이 되겠죠. 자, 여기에 현혹당한 나머지 이자겸은 자기가 직접 인종을 독살하고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인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척중경을 이자겸과 이간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척중경이 인종에게 설복당하자 이자겸은 모든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고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이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자겸의 난은 어찌 수습이 됐지만 사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아주 단단했던 문벌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중기 문벌귀족 사이 그 최전성기 때 활약한 최고의 권력자 이자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